자, 여러분, 지금 또 이제 속보가 나오네요. 조재현 대법관이라는 사람이 루페 확인, 루페가 확대경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물을 10배에서나 30배 정도 확대해서 볼 수가 있는데, 조재현이 루페 확인을 하지 못하게 금지했습니다. 사실 확인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만행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조재현이 기본적으로 뭘 하기 시작했는가 하니까 총대를 맨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마 대법원장 자리가 주어지겠죠. 그러니까 제2이완용이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아침 방송부터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이 조재현이 그냥 총대를 메고 적극적으로 인멸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이 저항하게 되면은 그야말로 감방을 갈 것이고, 국민들이 저항을 못하게 되면 당대는 편할 것이다. 그러나 역사가 분명히 밝히겠죠. 우리가 지금도 이완용이 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인물이 되겠죠. 이제 오늘 분명히 확인이 됐네. 오늘 8시 방송부터 시작해가지고 조재현이 과연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내 같으면 조재현이 이렇게 선택 안 한다. 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 양반이 똥을 많이 싼거 아닙니까? 똥을 지천에 싸놓은 겁니다. 전국 방방곡곡에. 그래서 조재현이 아니라 조재현 할아버지라도 그걸 다 은폐하기가 힘든 겁니다. 그래, 이렇게 발광을 하는 겁니다. 루페를 못 보게 하는 겁니다. 확대경을 가지고 투표지를 확인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재검표의 가장 중요한 것은 투표지의 진위, 진짜 투표지와 가짜 투표지를 구분하는 겁니다. 분별하는 겁니다. 그런데 조재일이라는 자가 뭘 하느냐? 투표지를 보는데 가장 간단한 확대경조차도 볼수 없도록 만드는 겁니다. 투표지를 만지는 것도 아니고 확대경을 못 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공모자가 아니고 그냥 아예 그냥 유착관계를 가지고 선관위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서 작심하고 나온 인간이 바로 조재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천대엽 대법관을 그냥 밀어버리고 자기가 주심을 맡은 거죠. 자기가 하면 아무렇게나 다할수 있으니까. 이것이 바로 조재현이 다음에 처벌돼야 될 중요한 또 하나의 범죄를 더한 겁니다. 이것이 아마 직권남용죄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원고가 증거를 수집하는 행위를 재판관이 방해하는 행위가 바로 이겁니다. 이러니까 지금 계속 이제 그 재판이 길어지는 겁니다. 당연히 따져야 되죠. 그러니까 재판 과정에서 재판관이 공정한 그런 재판관의 책무를 버리고 적극적으로 선관위의 그런 범죄를 은폐하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원고 측이 정상적인 그런 절차를 통해서 증거물을 확보하는 것을 방해하는 겁니다. 이게 재판관이 아니고 진짜 나쁜 놈이죠. 진짜 나쁜 놈인 겁니다. 가장 간단한 사실 확인인 확대경을 가지고 보는 것조차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게 이게 어떻게 된 놈입니까? 앞날이 결코 밝지 않을 겁니다. 본인이 특수상부를 나와가지고 입신 출세를 해가지고 문재인이라는 사람을 사법연수원에서 동기생을 만나서 벼락 출세를 한 겁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변호사가 대법관이 된 사례가 없으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감투를 썼습니다. 법인의 2인자인 법원 행정처장을 맡은 겁니다. 그래서 욕심이 났겠죠. 권력의 맛을 본거 아닙니까? 좋거든요. 평범한 변호사는 항상 갑을 하면 을 인생을 사는 것이죠. 그런데 법원 행정처장은 돈과 인사권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모두 와서 네,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1인자가 돼야겠다. 절호의 기회인 거죠. 그게 배팅을 한 겁니다. 살아가면서 이렇게 인생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때가 있는 거죠. 선택을 잘못하면 한 방에 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말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인생은 관뚜껑을 덮을 때까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관의 뚜껑을 덮어봐야 그 양반이 잘산 인생인지 못산 인생인지를 알수 있다는 것이죠. 저희들도 세월이 가면서 참 그런 부분을 많이 인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젊은 날 농객으로 많이 날렸던 사람들도 노년이 돼가지고 그냥 삐끄게 실수해가지고 젊은 날 쌓아놓은 저축한 모든 평판을 다 날려버리는 것을 여러분께서도 4.15 총선을 경험하면서 보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생에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조신조신해야 되고 공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얼마 전에 부정선거 없다고 계속 떠들던 그 카이스트의 이모 교수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분이 지금 그런 사건의 연류가 안 됐으면 지금 와가지고 부정선거가 어딨냐 또 대박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딱 한 사건, 그 추행사건을 해서 완전히 그냥 음막에서 사라지고 재기가 불가능할 것처럼 봅니다. 리빙타이시 이야기입니다. 리빙타이시. 너무나 개인적으로 참 안 됐다는 걸 생각하는 거죠. 그 술 한 잔에 그냥 넘어가보는 게 물론 뭐 평소에 또 그런 일들이 그런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술을 먹고 그게 나왔겠죠. 술을 많이 저는 많이 안 마십니다만 술을 마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렇게 술 마시고 그런 이상한 행동이라는 것은 평소에 그렇게 익숙하기 때문에 술 마시고 그것이 자동적으로 나온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뭐 저는 그걸 경험해보지 않았으니까 알 수는 없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특정인을 비하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저는 뭐 연민을 느낍니다. 왜 그런 건 사람이 참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한순간에 그 판단, 어려운 집안에서 나가지고 유학을 가서 예, 그렇게 해서 입신해가지고 카이스트 교수까지 올라갔으니까 대단한 일이죠. 그러나 그 시험을 마치고 금요일 저녁에 그냥 한잔한 것이 그냥 인생을 완전히 예, 흑역사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라는 것은 인생의 끝날까지 우리가 내리는 그 판단 하나하나가 자신과 가족과 후손들에게 엄청난 오명을 지울 수도 있고 영광의 그런 면류관으로도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죠. 조재현 대법관은 루피 학인을 금지했습니다. 이걸 여러분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 나는 선관위의 공범이다.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선관위와 공모관계에 있다.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절대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릴 수 없다. 앞으로 수없이 많은 증거물들이 나오더라도 나는 절대로 선관위 편이다. 이렇게 선언한 겁니다. 그러니까 조재현 대법관은 대법관이 아닙니다. 조재현이란 인간은 기본적으로 그냥 공범이라는 부분을 대외적으로 이렇게 발표한 겁니다. 룩배를 가지고 투표지를 관찰하는 것은 모든 재검표의 아주 첫 단계입니다. 모든 재검표는 투표지의 진짜와 가짜를 판별한 다음에 그 다음에 투표지를 세는 겁니다. 투표지의 진짜와 가짜를 판별할 때 룩배와 같은 확대경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인쇄 망점을 비교하는 겁니다. 인쇄물은 망점이 있고 프린트물은 망점이 없습니다. 프린트물이더라도 인쇄 망점을 가지고 조사를 해보면 그것이 앱선 프린트 용어에서 나온 것인지 아닌지가 알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이번에는 다시 2차 통과를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인쇄된 사전투표지가 아니고 바로 프린트에서 출력된 사전투표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급했기 때문에 한 장 한 장 앱선을 사용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프린트용도 여러 장을 동시에 출력하는 그런 고속 프린트가 있습니다. 여러 장을 동시에 그것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인쇄에 사용된 잉크하고 망점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누가? 조재현이 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재현도 천인공노할 범죄자입니다. 저는 이미 조재현이 어떻게 범죄를 범했는가에 대해서 한 다섯 가지를 아주 법률 조문까지 해서 오늘 오후에 방송을 내보낸 바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범죄를 더한 겁니다. 증거 확보를 방해한 겁니다. 순간순간이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게 나라가 아닙니다. 나라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 이 항상 예리한 그런 논평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직관을 주는 김미영 원장의 유튜브 채널 버요엔 유튜브 여러분들도 가시면은 버요엔도 구독해 주시고 또
이 김미연 원장이 운영하는 그런 VON 그런 그 페이스북을 보시면 좋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나오네요. 구원투수 조재현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기로 결정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모두 조재현이 맡겠습니다. 다들 호흡 길게 가야겠습니다. 조재현이 이완용이 되기로 결심한 겁니다. 예, 제가 맞았습니다. 저는 일찍부터 조재현이 총대를 맸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불법 부정선거를 은폐해가지고 이 정권이 기사회생하는데 예, 총대를 맨 자가 조재현이다. 예, 구원투수 조재현입니다. 이제 모든 그런 파워가 조재현에게 주어진 겁니다. 12인의 대법관들도 모두 다 조재현의 지시를 받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블락할 겁니다. 예, 방해할 겁니다. 다들 호흡을 길게 가야 될 것입니다. 조재현, 예, 이완용입니다. 이완용. 이완용과 같은 인간입니다. 예, 그런 인간이 지금 짱 하고 또 하나 등장한 겁니다. 예. 이게 참 정말 중요한 사안이다 이렇게 보시고 이제 이걸 뭐 공개하지 못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배춧잎을.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제가 옷을 일부러 입고 다닙니다. 이 배춧잎 투표제. 이것을 공개하지 못하겠다. 이 사진은 다 삭제해버렸다. 그러니까 이게 뭐 한마디로 개판입니다. 개판.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 민경욱. 예. 대부분이 배춧잎 투표제에 대한 등사 열람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유튜브 채널 VON의 김미영 원장은 논평이 나라가 병들어서 자유민주주의가 죽었습니다. 이겁니다. 예.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자유민주주의가 죽은 것을 모릅니다. 예. 인간이란 것은 참으로 이기적이라서 나중에 비로소 자신이 비용을 치룰 때가 됐을 때 아이들이 비용을 치룰 수가 있을 때 우리가 그때 무슨 짓을 한 거지? 그렇게 묻는 것이 인간이란 존재죠. 나라가 병들어서 자유민주주의가 여러분 죽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죽어버린 겁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죽은 겁니다. 구원투수 조재현, 조재현 총대 매다. 네, 이렇게 된 겁니다. 결국 국민들이 항의해가지고 이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면 그냥 노예로 살다 가는 겁니다. 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저는 아주 쿨하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선택하고 책임지는 것이다. 개인적으로도 책임지지만 집단적으로도 책임지는 것이다. 동시대 사람들이 선택을 잘못하면 그게 따라서 또 책임지는 것이죠. 구한말이 그랬고 예. 자유당 때가 그랬고 뭐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런데 역사상 지금보다도 더 약한 야당이 없었던 적이 없던 거죠. 아주 불리한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 이제 오늘 윤성훈님이 아주 예리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분 정확하게 또 이렇게 이야기하시네요. 지금 대부분이 하는 짓을 보면 일단 형식적으로 재검표 절차만 진행하고 그리고 문제없다는 결론을 낼 것 같습니다. 마치 탄핵 때의 헌법재판소가 한 것과 같습니다. 특검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증거인멸한 자체로 이놈들은 뭐에 처해야 됩니다.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뭐 이번에 이제 그 영등포 의뢰에서 조재현이 보내는 그런 이 행보를 보게 되면은 결국 대법원은 이렇게 판결을 낼 것 같습니다. 선거 절차상 일부 문제가 발생했지만 그것이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행사한 바 없기 때문에 선거 무효 소송 사유에 속하지 않는다. 그래서 원고 패소 판결을 아마 그렇게 끌어갈 그런 의사를 밝히는 것으로 이렇게 윤성훈님이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상당히 유력한 해석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다른 분들이 예. 윤건철입니다. 우리는 이미 공산당 국가가 된 것 같습니다.
공산국가로 갈 시간도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특검은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냥 신당 창당 정치 세력화 말고는 답이 없고 예, 이렇게 이야기 나오네요.